안녕하세요.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AP 이코노미스 강의를 맡고 있는 이가영 그레이스 리라고 합니다. 네, 이번 문제풀이 강의 국내반 강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국내반 문제풀이 강의 구성해 놓았는지 선생님 강의의 특징과 시간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듣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인강으로든 오픈반으로든 또 학교에서 GPA 클래스를 듣고서 내신 클래스를 듣고서 지금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의 마스터프랩 인강 사이트의 첫 번째 화면 선생님의 소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의 수업은 항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자, 수강 대상은요, 이게 문제풀이 강의니까 개념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빠른 개념의 리뷰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AP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 중에 이제 오픈반이나 인강을 통해서 개념 강의를 수강한 친구들이 대상이고요. 또 학교 내신을 통해서 이미 개념 강의가,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면은 네, 이 문제풀이 강의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강의의 내용 보면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때 내가 문제를 풀어서 그게 점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기본 개념을 문제로 적용하는 수업이에요. 빠른 개념 정리, 바로 문제. 개념 정리,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을 넣어 놓았냐? 10년 이상 컬리지 보드, 이 AP 시험 주관사인 컬리지 보드에서 기출된 문제들을 선생님이 열심히 분석해서 그 출제 포인트를 그대로 반영한 문제들을 알차게 넣어 놨어요, 강의 안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도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프나 표, 그리고 에크로늄 두 문자 따는 거 선생님과 수업한 친구들은 이제 알 거예요. 뭘 했는지. 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넣어 놓았고요. 그래서 국내방, 겨울방 시간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풀이 시간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와 매크로 개념 정리가 끝나는 주 바로 다음에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시작해 놓았어요. 그래서 2월달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봄방학은 없고 국내방 친구들 같은 경우는 봄방학은 없고 겨울방학 때 최대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되게 임팩트하게 막 넣어놨거든요, 시간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시간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국내반 문제풀이 수업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